안녕하세요. 과거 에버랜드 영상 속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 Back to the 2008 진행을 맡은 MC 정호승입니다. 제가 바로 위치에 있는 이곳은 말이죠, 에버랜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놀이기구 바로 티익스프레스 앞입니다. 제가 이곳에 왜 위치해 있냐면요, 티익스프레스 타던 신입사원으로 알려진 이 인물 때문입니다. 바로 영상 보시죠. 아, 나무도 사실 이런 거 안 좋아해. 아! 여기야. 이 영상 속 주인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오늘 바로 제가 지금 이곳에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티익스프레스 타던 신입사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상 속 그 인물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영상이 한 10년은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젊으셨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나 지그신가요? 그때 기억이 좀 나네요. 그쵸, 아주 낯익으실 텐데 많은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고 더 딥한 얘기는 자리를 옮겨서 한번 얘기해보러 가시죠. 가시죠. 티익스프레스 타던 신입사원 역할로 아주 화제를 모았던 주인공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에 티익스프레스를 탔었던 신입사원, 그리고 지금은 어느새 40대 중년 남성이 된 이교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사실 지금은 에버랜드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직장에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연락을 받고 상당히 놀라셨겠어요?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죠. 이 나이에 그걸 한번 더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같이 일하던 선후배님들도 계시고 제 마음에는 고향 같은 첫 번째 직장이기도 해서.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때 그 영상을 찍으셨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만큼 유명세를 탈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단어 곧 찾아서 본 적은 없어요. 가끔 주변에 에버랜드 가시기 전에 한번 티익스프레스 검색 하다가 우연치 않게 검색이 돼서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묻는 분들이 좀 계셔서, 예, 아 이게 어디선가 떠돌고 있구나 해서, 네, 저도 알았던 거지 뭔가 이렇게 의도하고 찍거나 회사에서 시켜서 찍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저도 너무 궁금했던 게 에버랜드 공식 영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조회수가 무려 60만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올리신 건 아니라고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올리는 법을 몰랐어요. 네. 집에 와서 그 당시에 SD카드가 들어가는 작은 디카였는데 그걸 제가 집에 어디 던져놨는데, 네, 저희 친형이 그것을 좀 빨으려고 어디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다가 제가 내리라 그래서 내리고 있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어디서, 집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아, 저는 그게 에버랜드의 유구한 전통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재미로. 네. 그 당시 상황이 너무 궁금했는데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시운전으로 타셨던 거예요? 네, 그때 시운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사무실에 있던 저와 제 동기 그리고 사무실 선배님들이랑 같이 탔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멤버들도 지금 댓글에 보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 옆에 타셨던 분 동기신가요? 네, 제 입사 동기고 얼마 전에 양재동에서 연포탕 같이 먹었어요. 아, 연포탕 같이 먹었구나. 그럼 원래 캐스트분은 아니셨던 거죠? 왜냐면 다른 분들께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타고 있으니까 이게 의문을 많이 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 규정이 정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1분 9초인가요? 댓글에 무야호! 라고 외치시면서 제가요?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무야호는 아니었을 거고 1분 9초면 이제 끝날 거라고 기대하는 시작하는 시간대다 보니까, 네, 뭐야 이거구나, 욕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타기 전에 되게 즐거우셨던 것 같은데 뭔가 올라갈 때 갑자기 나 이거 사실 안 좋아해 하면서 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좀 신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다 올라갔다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서 사실 안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것 같아요. 티익스프레스가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혁신적인 놀이기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숫자로만 들었어요. 시간당 105km로 떨어지고 이런 소리는 들었었는데 막상 직접 타보니까 아, 이거 대단한 시간을 만들었구나. 운영되는 시간으로는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긴 편이라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실제로 타보니까 확실히 러닝타임이 길긴 길구나라고 느꼈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 한 번씩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체감하는 시간이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다, 이게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놀리진 않으셨나요? 누가 보여주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없었어요? 어느 날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소풍을 가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네. 검색을 했었는데 표정이 안 좋아져서 어제 잠깐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가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나 해서 네. 아, 너 아빠가 옛날에 그랬어라고 해서 자제분들이 몰랐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군요. 네, 그랬어요. 와, 아이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옛날에 저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구나라는 얘기랑 아, 빨리 타고 싶다고 또 해서 타고 싶다고. 실제로 가서 타고 왔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많이 궁금증 해결했는데 이번에 티익스프레스가 거의 이제 10년 만에 이제 리뉴얼 됐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6일날 리뉴얼이 됐는데 한번 또 타보시고 또 리액션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나이가 그새 많이 들어서 아마 별다른 소리는 못 나올 것 같고 설레이긴 하네요. 오랜만에 탄다고 하니 그 뒤로 한 번도 안 탔어요. 그 뒤로 처음이군요. 우리 이교민님께서 리뉴얼된 티익스프레스를 같이 한번 타러 가 보시죠. 그 당시에 조금 앞에 앉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어디였어요? 맞아요. 저쪽 앞쪽이었는데 우리 뒤가 가장 무섭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 이건이 아니라 이게 다들 오 가는 네 가는 것 같아요. 와와아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진 네. 것 같아요. 아, 이게 의자가 바뀌어서 탑승감이 좋네요. 그래요.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승차가 멋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저 이제 조용해진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갑니다. 아 잠깐. 원래 이렇게 빨리 올라갔나 이게? 아 빨리 올라가네요. 그때 여의중쯤에서 이제 안 좋아해라고 말씀하셨다고. 네, 아니 실제로 지금 생각하면 별로 안 좋았나 싶고. 아, 이걸 내려간다고 진짜? 아우 이게 와, 이렇게 보니까 예쁩니다. 꽃이 되게 높아. 안전 레퍼를 꼭 잡아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경사가 이렇게 높았나요? 티익스프레스 정상입니다. 왜 빠른데요? 한번 멈췄다 내려가지 않나요? 오, 이제 아니 내려간다고? 얘기도 없이. 아니 이걸 내려간다고 잠깐만 봐봐. 잘 마쳤습니다.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다리 풀리지 않으시고 다리 안 풀리게 조심조심. 아 최고 최고. 자려고 하긴 좀 자려. 말을 잃으셨어요. 가시면 안 되는데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네, 아, 리뉴얼된 티익스프레스 타고 왔는데요. 괜찮으세요? 아직 정신이 안 돌아오신 것 같은데. 아직 안 괜찮은 것 같아요. 15년 만에 타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시운전이었는데 리뉴얼된 걸 거의 지금 처음으로 타보신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랑 달라진 거 뭐가 있을까요? 확실히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생겼어요. 그쵸? 전에는 그게 매력이기도 했는데 좀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지만 속도감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리뉴얼된 티익스프레스를 타실 분들에게 간단하게 딱 어떻다 종합적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혹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어트랙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에버랜드와 티익스프레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티익스프레스?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다. 감사합니다.